네, 오늘의 또 다른 수훈 선수입니다. 기아 타이거즈 김선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오늘 동점 타를 또 멋지게 쳐내셨지만요. 6회 초에 서건창 선수의 까다로운 타구를 잘 잡아낸 게 기아 타이거즈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생각이 하는데요. 어떻게 보시나요? 그때는 솔직히 딱 건창이가 쳤을 때요. 뭐 타구가 잠깐 보였다 안 보였거든요. 그냥 감으로 글러브를 갖다 댔는데 운 좋게 또 구공이 글러브 속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키스톤 콤비 안치홍 선수와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거든요. 이 어린 두 선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마음의 부담이나 뭐 어렵지는 않으신가요? 솔직히 타 팀에 비해 나이가 어리고 뭐 솔직히 경력도 좀 없지만 타 팀보다는 솔직히 스피드나 그런 거뭐 자신감 이런 거는 솔직히 제가 자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솔직히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두 선수가 평소에도 친하다고 들었는데요. 야구장에서만 친하고 그냥 사석에서는 별로 안 만나는 스타일입니다. 사석에서는 별로 안 만나는 스타일입니까? 두 분이 그러면은 뭐 야구 이야기 외에는 잘 나누시지 않나 봐요, 이야기를. 네, 그냥 평상시에는 야구장에서만 그냥 이야기하고요. 평상시 밖에서는 만나지도 않고 전화도 잘 하지도 않아요. 그래도 두분 경기하는데 뭐 문제 있는 건 아니죠? 친하신 거 맞죠? 네, 경기 때는 항상 둘이 즐겁게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그렇게 경기를 하고 있어요. 네, 제가요 두 분만의 특별한 어떤 재미있는 사인이 있다고 들었거든요. 혹시 지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? 그냥 타팀 선수들도 똑같을 거예요. 그냥 어차피 그 도루하는 그런 사인인데요. 혓바닥을 내밀고 이렇게 내밀면 치영이는 그냥 이렇게 아 하고 이렇게 받고 번갈아가면서 그게 사인입니다. 네, 가끔 카메라에 잡히면 팬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. 네, 장난 아니고 사인입니다. 네, 그리고 김선빈 선수 지금 코에도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계시는데 부상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거든요. 팬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부상 상태 어떤가요? 지금까지는 뛸때 조금 울리는 것 빼고요. 나머지는 다할수 있는 그런 몸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즌 끝나고 수술을 해야 되고 일단은 시즌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. 네, 김선빈 선수의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기아 타이거즈 김선빈 선수 만나봤습니다.